안녕하십니까. 준먹TV의 준먹입니다. 이게 얼마 만에 영상에서 여러분을 만나뵙는 건지 모르겠군요. 네, 제가 그동안 몸이 좀 안 좋았어가지고 이제야 치료가 끝나서 다시 이제 영상을 올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동안 영상을 못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번에 쉬면서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아주 곰곰이요. 근데 지금 날씨가 무진장 춥죠? 왜냐면 겨울이 왔잖아요. 그래서 겨울이 와서 이제 무진장 추워졌는데 그래서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은 제 전문 분야인 곤충에서 곤충이 겨울잠을 자고 다음 세대가 오기를 기다리는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슬픈 일이.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냐. 집에서 아주 따뜻하게 영상을 녹음해서 올리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좋아. 뭔가 생동감은 좀 줄어들었겠지만 다시 또 여름이 온다면은 그때 이제 생동감 있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죠? 아마도요. 쉬는 동안에 유튜브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많은 생각이 있었어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동물들에 대해서 알리는 것을 멈추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곤충뿐만 아니라 각종 동물들까지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제가 공부도 해보고 제가 아는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죠? 아닌가요? 그러니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뭐 궁금한 동물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여러분들 대신 제가 공부해서 아주 재미있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준벅TV의 준벅이었고요. 다음 주에는 새로운 제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